나라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샤이닝 스타 실루엣 퀴즈입니다. 실루엣 퀴즈. 과연 나라는 실루엣을 보고 샤이닝 스타 스쿨의 누구인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퀴즈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틀리면 벌칙이라고요? 갑자기요? 네. 큐시스템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그냥 갑자기 이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어떤 벌칙이죠? 뭐 벌칙 받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뭐 나라가 친구들 이름을 모를 리는 없죠. 벌칙 뭐예요? 역시 당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기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당근주스처럼 몸에 좋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약간 네. 뭐 네. 나라는 당근 농가를 응원합니다. 네. 당근을 네. 그러면 좋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선하고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우리 당근. 네. 네. 좋습니다. 갑자기 벌칙이 생겼네요. 네. 그러면 화이팅 하면서 바로 실루엣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 보세요. 예! 고! 실루엣 퀴즈 주세요! 어! 트윈테일, 양갈래 머리. 뭔가 그 실루엣으로도 느껴지는 귀여운 뽀짝함. 뭐 이건 너무 쉽네요. 일단 첫 퀴즈라서 그런지 너무 쉽습니다. 이 귀여운 뽀짝함은 베리밖에 없죠. 그죠? 나라의 정답은 베리! 예! 역시 뭐 이 정도쯤이야. 뭐 벌칙 뭐 네 별로 걱정되지 않네요. 네, 다음 퀴즈 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약간 일단 머리가 웨이브가 아니죠. 그죠? 웨이브가 아니고 직모예요. 직모면서 착 뭔가 뭐지? 잠깐만.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직모에 착 선배님인 것 같은데 약간 선배님 같아요. 일단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라고요? 어? 아닌가? 포시즌 선배님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그럼 누구지? 어? 어? 아 그러면 아니야 카리스마도 아니고 누구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퍼펙킨인가? 퍼펙킨 멤버 중에 제이 맞나? 제이 맞아요? 나라의 정답은 제이! 역시! 제이 머리가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짧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흩날려서 그런가? 차라라. 네, 와! 맞았습니다! 예! 좋아요! 다음 문제! 이렇게 시야! 이건 뭐 시야죠. 딱 봐도 그냥 100m 밖에서 봐도 시야예요. 시야! 나라의 정답은 시야!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추리라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시야 그 자체였어요. 바로 알죠.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이것도 너무 쉽죠. 네. 샤이닝스타 스쿨의 친구들 중에 양갈래 머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실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선배님 중에도 계시는데 네, 대표적인 양갈래 머리 중에 한 명인 네. 카리스마, 소심이 카리스마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되게 예쁘게 나왔네.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어디서 이렇게 찍은 거지? 네,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표정이 뭐 너무 완전 그 매혹 도도 그 자체네요. 네. 부럽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너무 예쁜데? 송이. 송이지. 이런 귀염 뽀짝한 제스처는 송이밖에 없어. 이런 이힝이 아니고 잠깐만 이런 큐트는 송이밖에 없죠. 송이 너무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뭐 평소 부끄부끄한 게 아닌데 송이 굉장히 과감한 표정인데 오늘 네 너무 예뻐요.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이렇게 그죠? 단발이면서 컬이 있으면 일단은 마카롱
멤버겠죠? 마카롱 멤버인데 네. 보통은 많은 분들이 머리 색깔로 구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잘 보면 헤어스타일에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묘한 그 디테일이 있어요. 베리는 약간 이렇게 양갈래로 하고 있고 이렇게 동글이지만 뭔가 이 도넛 모양의 동글은 도넛 모양의 동글은 바닐라 가겠습니다. 바닐라. 아, 그렇죠. 이 도넛 모양의 동그란 바닐라예요. 가까이 자세히 잘 보면 이렇게 살짝 그 미묘한 그 디테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바닐라, 예! 다음 문제 주세요. 헤라? 헤라? 헤라. 어? 아, 나예요? 나예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너무 예뻐서. 예뻐서 헤란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헤라치고 너무 머리가 예쁘게 됐어. 이거 오늘 아니 근데 이거 너무 한계 정립이야? 아 정말 축하한다고요 귤님? 아 세상에. 어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예뻤나? 별일이야 정말. 아 진짜 헤란 줄 알았는데 아니 머리가 너무 웨이브가 돼있어서 그죠? 네 저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나라에서 걸리다니. 네. 아, 이거는 그쵸? 이거는 바로 알 수 있죠. 봅시다. 그 포니테일에 머리가 이렇게 샤라라 하고 있고 지금 머리 색깔을 알 수는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리리 가겠습니다. 리리. 그렇죠, 그렇죠. 뭔가 머리 색깔의 그 주황색 느낌, 오렌지, 어린지 느낌이 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바로 릴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 문제 주세요. 머리가 이렇게. 누구지? 어? 어? 아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아 머리카락인 줄 알았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머리가 짧은 친구네요. 큐리야 큐리. 아 그렇죠. 아 깜짝이야. 머리가 이렇게 속 머리는 없고 겉머리만 이렇게 약간 그런 머리카락이 없는. 아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아 깜짝이야. 네 큐리였습니다. 네. 와. 헤라요. 네. 누가 봐도 헤라네요. 이런 예쁜 짓 헤라밖에 하지 않아요. 이런 예쁜 엘레강스한 포즈 헤라만 합니다. 엘레강스한 포즈. 네. 헤라였고요. 다음 문제! 로즈입니다. 우리의 귀여운 다롱지 로즈. 네. 머리가 다롱지 꼬리 같잖아요. 딱 보면 알죠? 그럼요. 로즈. 네. 다음 문제! 일단 퍼플킴 멤버인데 머리가 짧은 것 같죠? 그러면 케이시 가겠습니다. 그렇죠. 아, 뭐 쭉쭉 가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가요. 쭉쭉. 예, 라스트. 와, 벌써 라스트예요, 여러분. 예, 라스트 멤버 누구일까요? 아까 그쵸. 지금 마카롱 멤버 다 나왔으니까 피치. 네, 피치. 네, 머리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치. 예! 와! 나라 하나 빼고 나라 빼고 다 맞췄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퀴즈였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네. 너무 나라가 친구들을 좋아하고 나라에 대해서 몰랐네요.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가득한 네 그런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네 나랑 함께한 샤이닝스타 실루엣 퀴즈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얼마나 맞추셨나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예!